아, 안녕하십니까. 저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에도 LG의 노래를. 아, 제가 LG 트윈스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LG 트윈스 응원가가 정말 좋습니다. 응원가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LG 트윈스의 응원가는 진짜. 아. 요번 노래는 그러니까 사심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심은 없고 곡이 원곡은 유럽 스트라투바리우스의 포에버란 곡을 LG 트윈스 응원가에 맞게 좀 속도를 좀 템포를 올려서 LG 트윈스 응원가를 짧게 이제 간결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편곡.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쿠팜에도 헤비메탈 락앤롤이고 LG 트윈스도 지금 나온 곡들이 다 헤비메탈 락앤롤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딴 팀을 할 건데 아 이 두 곡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곡이라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 LG 트윈스를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곡이 이렇게 좋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스트라투바리우스는 스피드 메탈 밴드인데 유럽 포에버란 곡은 드라마 첫사랑에 삽입돼서 주부님들한테 엄청 인기를 얻어서 그 CD를 다 샀는데 그 한 곡 빼고 다 헤비메탈이었어요. 달리는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부님들이 그거 한 곡 때문에 다 그런 곡인지 알고 앨범을 샀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싱글이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 싱글 이런 게 없었거든요. 다 앨범 자체로 사야 되거든요. 그거 다 반품 타워 레코드에 다 반품했어요. 그거 한 곡 딱 듣고 그 한 곡만 들으면 안 되고 다 전체적인 걸 듣고 아 이거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근데 그 곡 첫사랑에 그 삽입된 드라마 포에버를 LG 트윈스 응원과에 편곡을 해서 속도를 업 시켜서 다시 쓰고 있더라고요. 응원가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쿠팜이와 잘 맞으니까 음악 때문에 한 거지 뭐 팀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절대. 진심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LG 트윈스. 이것도 8비트입니까? 이것도 8비트인데 이 곡은 좀 간결하게 8비트로 2베이스, 더블베이스로 달려봤습니다. 우선 헤비메탈의 상징인 더블베이스 오른발과 왼발을 이제 큰 북을 두 개에 놓고 락앤롤, 락음악이랑 헤비메탈의 꽃 드럼의 꽃이죠. 그걸 한번 또 표현해봤습니다. 쿠팜의 스타일로 유럽 스타일로 한번 쳐봤습니다. 간결하게. 혹시 그럼 다음에 연주하고 다른 야구팀의 다음은 같은 서울 연고지 두산 베어즈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곡 딱 들었는데 아 이거 두산 베어즈 이 곡도 되게 좋더라고요. 두산 팬이십니까? 두산도 좋아합니다. 성의가 네, 두산도 좋아합니다. 구파면은 다 사랑합니다. 야구를 두산은 다 좋아합니다. 솔직히 박철순 선수 싫어하면은 뭐 간첩 아닌가요? 이게 진짜 옛날 속담이지만은 박철순 선수 싫어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옛날에 오비였을 때 그 이제 충청도였죠. 그때 대전 서울로 왔죠. MBC 청년과 같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경쟁이 된 거죠. 두 라이벌 서울 라이벌. 음악 얘기할 때보다 약간 더 에너지가 나는 느낌이에요. 야구에 비해.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 동대문 야구장 뒤쪽에 살았습니다. 맨날 야구 보러 다녔습니다. 기억나는 추억이 그 당시에 야구를 보러 가면은 7회 말부터 공짜 아닙니까? 7회 말이 되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8, 9회를 공짜로 볼 수 있어요. 7회 말이었나? 내 기억엔 8회 말이었나? 7회 말이었나? 아무튼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는 그걸 기다렸다가 7회 말 딱 끝나면 이제 문 열어요, 공짜로. 그럼 그때 막 들어가요. 애들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야구는 그 당시에 지역감정의 이제 지역감정 유발자들 아닙니까? 야구는. 그때 당시 본 충격적인 문화. 근데 야구장 문화는 그 당시에 솔직히 너무 술 먹고 주정 부리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술 먹고 다 하다가 갑자기 이기면 야! 자기네 고향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막 불러요. 롯데는 부산 갈매기, 회태는 목포의 눈물 뭐 그런 식으로 막 엄청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 당시 분들이 그때는 뭐 스포츠 같은 그 당시엔 제가 어렸을 때는 해태 타이거스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선동열 최강이었죠. 그러니까 성동열 선수 나오기 전부터 강력했죠. 정말 제일 강했죠. 뭐 이길 수가 없었지. 그래서 뭐 이거 소위 뭐 기업 얘기는 하기 싫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야구를 되게 사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구에 투자를 엄청 하셨다 그래가지고 우승하시고 싶어가지고 삼성 라이언스 우승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연속 우승도 하고 지금 이재용 회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원을 다 끊었나 봐. 투자를 안 해. 선수들 다 트레이드 되고 야구에 관심이 없나. 언니 이제 스마트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재밌어요. LG는 어떠세요? LG는 TV는 잘 만드나 야구는 이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신 LG 팬분께 한마디 하신다면? LG 팬이요? LG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이구나, 20대 되기 전에 1994년도 코리안 시리즈 결승을 보러 잠실 야구장을 갔습니다. 우승을 했죠, LG 트윈스가. 그때 야구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LG 트윈스가 우승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LG 팬들이 숨어 있는 건 다 알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LG 팬인데 말할 수 없는 거야. 야구를 너무 못하니까. 뭐 이번에 3년 만에 가을 야구 갔는데 그래도 약간 숨어있더라고. 창피하니까. 준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는데 플레이오프 올라갔으면 아마 그 잠바, LG 트윈스 잠바 입고 다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숨죽이고 계시더라고요. SNS에서도 이제 숨죽이고 계세요. 좀 잘하면은 갑자기 빡 나와요. 그래서 두산 팬들이 그랬어요. LG 팬들이 이렇게 많았나? 그 정도로 이제 많은데 LG 팬 여러분 구파매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시리즈는 계속 구파매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